13만 1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큐브입니다. 시큐브는 2000년 설립된 동사는 전자서명 인증 기반 시큐어 OS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및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동사는 현재 보안 운영 체제, 시큐어 OS 분야에서 외산 제품의 수입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모바일 인증, 멀티모델 생체 인증 분야의 R&D 투자에도 집중하며 응용 서비스 사업 영역으로 융합 확장해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독창적인 전자서명 인증 기반 시큐어 OS 기술을 국내 최초 상용화하여 시큐어 OS 핵심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선두기업 대시 외산 제품의 수입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현재 보안 운영 체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 대시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 IGRIFFINN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게 체계화시킨 국내 유일의 제품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에서의 종합 솔루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내외에서의 유지보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이자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그러나 우수한 수익구조 견지 대시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의 미국 특허 취득으로 해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 솔루션의 유지보수 수주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5월 3일 기준 장마감 시큐브의 시가총액은 4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큐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5위입니다. 시큐브의 상장 주식수는 4400만 주입니다. 시큐브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큐브의 퍼은 9.9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0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55억 원, 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 원, 49억 원, 48억 원입니다. 시큐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94%이고 유보율은 926.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2.99-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1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43-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큐브의 2023년 5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8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75원보다 14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